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키 예언이 끝나고 40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요한의 그 예언의 대상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민중들이고 하나는 기득권 종교 세력들입니다. 당신 민중이 독사의 자식은 아닙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또 지도계층 있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가를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늘은 천국의 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여기 오셨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천국이다. 이제 그런 뜻이지. 당초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든지 어디에 둥지를 털었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건 겁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무나 못해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 서슬퍼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겁이 없었기 때문인데, 왜 겁이 없었는가? 첫째, 울릴 게 없어요. 옷은 약대 털 옷, 약대 가죽이 아닙니다. 털로 짠 옷입니다. 천민들이 입는 옷입니다. 허리에 띠를 둘렀다. 옷이 헐렁거리니까 헐렁거리지 않도록 띠로 미끄러매는 거예요. 메뚜기를 잡아먹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잡아먹는 음식이에요. 또 석청, 바위 틈에 벌이 그 천은 꿀을 따는 건데 아무 때나 못 따요. 발견해 꿀을 따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꿀일 거 없죠. 입는 거 꿀일 거 없죠.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해요. 깨끗해야 큰 소리 하지, 깨끗하지 못하면 큰 소리 못 합니다. 가진 게 많으면 큰 소리 못 칩니다. 그건 개인도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세례요한은 깨끗해요. 두 번째는 그분의 용기 때문입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서슬퍼런 종교 계층을 향해서, 그 밑보이면은 성전 근처 가지도 못하거든요. 회개하라. 그분의 헤롯 왕을 향해서, 네가 취한 그 여자는 정당한 여자가 아니야. 너 잘못했어. 생명을 건 거예요. 순교적 신앙. 최근 한국 교회의 세 가지 메시지가 약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 잘 안 해요. 회개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그게 잘 안 해요. 그리고 천국 가자 그랬대잖아요. 어떤 전도팀이 고급 빌라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둘렀어요. 띵동동, 누구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왔어요. 가세요, 우리 집이 천당보다 좋아요. 현대인의 삶이 천당보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지금 살기 좋은데 예수 다시 오신다, 천국 가자,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얘기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야 되고 회개를 얘기해야 합니다. 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식당 가보면은요, 아주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한 식당인데 사람이 없어요. 왜 안 오나? 맛이 없대요. 쓰러져가는 단칸방 같은데 가보면은 사람이 줄을 서요. 왜 줄을 서느냐? 맛이 있대요.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따라서 교인이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닮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한국교회도 거듭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 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 되어 새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죽어서나 가는 곳이니까, 또 너무너무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아서 심지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네, 박정승 목사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라서 목사님들은 아 가야지, 빨리 가야지, 알아 그러면 가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반기실까요? 피부로 저희도 확 이렇게 와닿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빨리 가보면 알아요. 아하, 네. 확 와닿긴 하네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가보면 아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첫째,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에요. 나를 위해서 거기 가야 되잖아요. 둘째, 신령한 나라예요. 지상 국가도 아니고 물질 세계도 아니고 신령한 세계. 그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만 입성이 가능해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천국 들어가는 비자가 뭐냐? 믿음, 구원. 믿는 사람만 들어가고 구원받은 백성만 들어간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고. 뭐 300년, 500년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가장 하이라이트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나라. 지금 우리가 주님을 상상하잖아요. 얼굴을 그리고 삶을 그리고 거기는 같이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근데 거기가 천국이에요.